2월 2일 야민의 야구 소식 시작합니다. 어제부로 연봉 계약을 모두 마친 삼성라이온즈. 지난해와 견조 연봉이 가장 많이 삭감된 선수는 오승환입니다. 작년 복귀 시즌에 18세이브를 올렸으나 오승환이라는 명성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연봉 12억 원에서 1억이 삭감되며 11억의 도장을 찍었는데 삼성에서 오승환의 연봉이 삭감된 건 2011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새 시즌을 두산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치르게 된 강승호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강승호는 지난 2019년 4월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며 9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지난 시즌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채 최주환의 보상 선수로 SK 와이번스에서 두산 베어스로 팀을 옮겼습니다. 유니폼을 입지 못하던 그 기간 동안 많은 반성을 했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새 출발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SNS에 올린 글로 논란을 일으킨 NC 다이노스 박민우가 취재진을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업로드 직후 게시글이 삭제되고 다음날 사과글을 올리며 논란이 일단락됐었는데 박민우는 좋지 않은 이유로 팬과 구단에 실망을 끼쳤다. 상처받고 실망하고 마음 아프셨을 팬들과 SK 팬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분명한 제 실수이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31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협상을 포기하고 메이저리그 올인을 선언한 양현종. 빅리그 보장 계약으로 시작해서 40인 로스터, 스플릿 계약까지 눈높이를 점차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현종의 간절함을 엿볼 수가 있는데 현지에서는 선발진이 불안한 피츠버그에 양현종의 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근거를 들며 양현종의 피츠버그행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여기까지 2월 2일 야민의 야구 소식이었습니다.